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120억 원을 들여 인천 35개 학교에 성면 교체 공사를 시행합니다. 이번 공사는 얼마나 완벽하고 안전하게 성면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이어질 계획인데요. 시교육청은 당초 3년 동안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속도보다 안전에 집중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공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7년까지 인천 시내에서 성면을 제거해야 할 학교는 모두 195개 교로 줄어듭니다.